네, 그럼 이번에 한번 같이 화장실 보도록 할게요. 도어는 기본적으로 그냥 화이트 ABS 도어를 설치를 하였고요. 처음 이렇게 딱 들어가 보시면은 전체적인 타일은 세 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보시면 화이트 유광 타일 벽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정면으로 보이는 벽체 같은 경우는 포인트로 진한 블루 계열의 타일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부 같은 경우는 스페인 타일로 전체적으로 좀 화사한 느낌을 연출했고요. 이제 안쪽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영상 많이 보셨으면은 저희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규칙이 있는데 보시면 샤워하는 공간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가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약 한 70cm 이상, 그러니까 700mm 이상을 꼭 확보해야 된다는 거. 그냥 육안상으로 보셔도 타일이 한 장, 두 장, 세 장하고 반토막 난 게 약 70cm 정도를 확보했다는 얘기고요. 70cm 정도 되면은 샤워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공간을 확보하고 보시면 이제 벽체는 파티션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벽체를 세워서 이 벽체조차도 이렇게 타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파티션 벽의 단점은 벽이 많이 두꺼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걸 얇게 설치하려고 하게 되면은 벽체가 힘을 못 받아서 나중에 무너지게 돼서 보통은 이 벽체를 만들 경우에는 약 한 13cm 정도가 최소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서 환풍기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환풍기는 되도록이면 샤워하는데 상부 뭐 이쪽도 상관이 없고요. 이쪽도 상관이 없으니까 샤워하는 곳 주변에 있으시다 습기가 쭉쭉 빨릴 수가 있어요. 수증기가 이렇게 뭐 샤워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수증기 같은 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화장실에 좌변기에서 냄새가 나서 냄새 나는 공간 위에다가 환풍기를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좌변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트랩이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보통은 항상 고여있기 때문에 정화조 냄새나 이런 게 올라올 일이 별로 없어요. 주변에 이물질이 묻어서 냄새가 날지 몰라도 여기서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좌변기 위쪽보다는 샤워기 쪽 상부 환풍기 위치를 고려하는 게 더 좋다는 거 참고하시고 역시나 별거 아니지만 여기 젠다이 고려하시면은 이제 이곳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 젠다이를 역시나 설치할 경우에는 꼭 고려하셔야 되는 게 젠다이 위에 상부장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공간이 충분하게 확보가 돼야 얘도 사용할 수 있고 얘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보통 젠다이 설치하고서 장이 막 여기까지 낮게 들어와 버리면 여기 뭔가 놓을 수가 없게 돼서 보통 이제 한 20cm에서 25cm 정도 뺀 나머지 공간에 상부장을 설치하시면 젠다이는 젠다이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수납을 굉장히 많이 하실 수가 있고 또 상부는 상부대로 상부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필수사항으로 설치하는 게 물청소용 건 설치 필수고요. 그 다음에 좌변기 설치할 때는 되도록이면 치마 가려지는 것으로 해주셔서 청소 사용성에 용이하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샤워하는 공간에 물 빠지는 게 있으면 좌변기 밑에 안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화장실이라는 공간은 위생적인 부분 때문에 바닥 청소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꼭 세면기 하부 쪽에 물 빠지는 거 꼭 하나 만들어 주셔서 물 청소할 때 이 바닥에 물이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게끔 고려하시는 게 좋고요. 보시면은 이제 휴지거리 기본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타일 자체는 비싼 타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기본 타일로 기본적으로 충실하게 하고 정말 기본으로 판매하는 타일이거든요. 이 60cm에 30cm짜리 유광 백색 타일이 이 타일로 일부를 디자인을 하고 대신 일부 벽체와 바닥에 포인트를 줘서 전체적인 화장실의 느낌을 화사하게 만들었던 사례입니다. 말씀 뭐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꼭 샤워 구간과 세면대 구간은 단차이를 줘야 된다는 거, 그래야 물이 조금이나마 위로 튀지 않는다는 거 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문지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되도록이면 문지방은 최대한 낮추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바깥에서 보면은 일반 바닥보다는 올라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바닥보다 한참 올라와서 문지방이 있는 경우는 사용성에서 굉장히 불편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거 얘기하세요. 이 공간이 짧으면 문을 열었을 때
슬리퍼가 닿는 경우가 있다. 슬리퍼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이 단이 낮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슬리퍼 같은 경우는 문 열는 오른쪽에다가 놔도 되고 납작형 슬리퍼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문지방 부분은 꼭 낮출 수 있으면 최대한 낮춰달라는 거. 별거 아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나만의 공간, 나만의 욕실을 꾸미시기 바랍니다. 자, 욕실 부분 소개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이제 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방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방이 총 3개가 있습니다. 보시면 안방부터 들어갈게요. 상대적으로 공간이 많이 비좁을 수 있어서 저희가 이번 현장에서는 특히 2층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미닫이 문을 많이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문 3개가 전체가 다 미닫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우선 보시면은 천정은 기본적으로 화이트, 벽체는 이제 카키색 계열로 진한 색깔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밝은색 계열의 강마루를 시공을 했고요. 보시면은 기존의 도어가 여기에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도어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바꾸면서 이 공간을 메울 수도 있었지만 메우지 않고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역시 꼼꼼하게 남는 공간조차도 다 하나하나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통 리모델링을 하면 콘센트를 좀 많이 만들어 드려요. 기왕 콘센트 같은 경우는 보통 방이 두 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은 고객님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많이 만들어 드리는 편입니다. 보시면은 이 방만 해도 총 4개가 있죠. 이쪽 벽 같은 경우는 붙박이가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쪽 벽에 만들지 않았고 붙박이 바로 앞에 공간에서부터 하나, 창가 쪽에 하나, 그 다음에 화장대 놓을 수 있는 곳 하나, 그래서 총 4개의 콘센트를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기존의 창이 왜 두 개로 되어 있지 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여기도 안방치고는 꽤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추후에 고객님께서 여기에 가벽을 설치하셔서 여기는 드레스룸, 이쪽은 침실로 쓰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창을 미리 초반에 분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가변성 있는 디자인을 해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방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붙박이장 들어가고 침대 들어가고 화장대 들어가면은 보통 평면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작은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가구가 일부 좀 들어와 있어서요. 보시면은 여기도 역시나 미닫이죠.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측 측면은 슬라이딩 도어고요. 슬라이딩 도어로 배치가 되어 있고 이제 추후에 이곳에 책상이 들어올 예정이고 왼쪽 면에는 정말 벽체에 딱 맞는 침대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를 계획하다 보면 실제 안쪽에서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안쪽도 상부는 이렇게 수납 공간을 활용해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책을 많이 보관하셔야 된다고 해서 책 이슈가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상부에 책장을 전체 배열을 해서 남는 공간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 드렸어요. 고객님들도 수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보시면은 침대 하부조차도 다 서랍이 있는 형식의 침대를 고르셨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방이 정말 작았어요. 원래는 방의 사이즈가 이 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공간만 있었는데 오른쪽 구간을 조금 확장을 해서 오른쪽에 붙박이장을 넣고 추가적으로 침대 들어가면서 상부에 수납 공간을 확보해서 원래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던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방을 한번 역시나 미닫이고요. 일부 이제 좀 물건들이 좀 들어와서 보시면은 여기도 들어오자마자 바로 측면에 슬라이딩 도어, 특히 2층은 전체가 다 슬라이딩이네요. 보니까 붙박이장도 슬라이딩, 도어도 슬라이딩.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계획을 해서 내부는 짐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끔 배치를 하였고요. 보시면은 측면에 벽등 하나 정도 이렇게 포인트로 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녁에 자기 전에 저 조명 하나로 책 같은 거 볼 수 있게끔 공간을 배치를 했고 남는 공간에 일자 선반 정도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색상은 투톤으로 갔고요. 보시면은 왼쪽은 화이트, 오른쪽 정면부는 약간 밝은 민트색 계열로 전체적으로 벽지를 시공했습니다. 실제 방에서는 큰 이슈들이 없어서 설명드릴 게 이 슬라이딩 도어를 활용했다는 것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내부적인 이슈는 굉장히 많았는데 보통 방들은 워낙 또 심플하게 많이 해서 되도록이면 거실, 주방, 화장실 위주로 좀 집중적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고 이어서 이제 베란다가 있는데 베란다는 역시나 큰 이슈는 없었고 베란다 같은 경우는 상부에 이렇게 장들 설치해 드려서 사람 다닐 수 있는 공간 외에는 상부 공간의 수납 공간을 극대화했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하부 같은 경우도 좀 포인트가 되는 타일로 시공을 했고요. 참 다용도실이나 베란다 같은 경우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게 이런 일반적인 도어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는 단열 성능이 좋은 도어가 들어가서 열 관료율 값이 좀 나오는 도어를 넣어 주셔서 이쪽에서 냉기가 많이 안 들어올 수 있게 꼭 차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것으로 우선 2층 주인 세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